집에서 집에 집 사나이로 열려 바쁜 그냥 방송 활동하시고 행사가 아주 1년에 25개 125개가 있대요. 아유 바빠 부러워 죽겠어 아주 그냥. 오늘도 늦게 오는 거 봐, 행사하고. 저 오늘 번거 좀 한 반만 주지. 야 세상에 오늘 그냥 노래하고 나니까 돈만 원 주네 누가. 저 우리 김정일 씨가 돈만 원 주고 간 거야. 야 예. 아이고 예? 만 원 밖에 못 받았다니까? 예, 만 원 아이고 고맙습니다. 예. 아니 근데 왜 밑에를 만지려고 해? 아무쪼록 이제 자 지금부터는 2부가 시작되기 때문에 자 우리 이제 정일 씨와 함께합니다. 자 박수. 아 예. 예 반갑습니다. 예, 정일이 나영에 직접 나왔습니다.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. 날이 날 만큼 정일이가 또 안 와서는 안 될 것 같고 오늘 또 우연히 경기방송에 수원에 그 예약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 갔다 오느라고 많이 늦었습니다. 또 오늘 5시에는 저 은행 지점장 약속이 있는데 큰일 났네. 2부 진행을 이렇게 받게 돼서 예, 아무쪼록 그 이진이가 인사는 다 했으니까 저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. 예, 내년에는요 예, 꿈이 꿈으로 끝나는 그 망상을 현실로 뜻깊게 바꾸십시오. 그걸 빌어드리겠습니다. 예, 그럼 2부 진행하겠습니다.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. 노래 한 곡만 하십시오.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. 우리 나태현 씨 나와보세요. 제 어제 그제 제 이분하고 3040에서 노래를 했어요. 그랬더니 우리 저 우리 회장님을 너무 잘 알고 회장님 곡이네. 이 곡이 작사도 이고 사랑을 찾아서 맞습니까? 네 맞습니다. 준비됐어요?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태현입니다. 오늘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다 건강하시고 건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미소가 아름다운 남자 그런 남자 어디
지금부터요.